할렐루야, 하늘나라 이야기 2022년 성경통독하기입니다. 오늘은 2월의 두 번째 복된 주일을 맞았습니다. 2022년 2월 13일 주일이고요. 오늘 벌써 말씀 읽기 44일째를 맞았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4, 25, 26, 27 이렇게 네 장 읽습니다. 오늘 읽을 민수기 24장은요. 어제 그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또 발람의 마지막 예언까지 있고요. 또 25장에는 볼에서 생긴 일 관련입니다. 그리고 26장에는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고요. 그리고 27장에는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 대한 관련된 말씀까지 오늘 27장에 읽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복된 또 2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매일매일 말씀 안에서 또 든든히 서게 하시고 또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저희가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민수기 24장부터 17장까지 4장 읽습니다. 주일에 또 이렇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은혜 안에 또 말씀을 받을 그 설렘과 기대로 또 주일을 맞았고 또 감사하며 이렇게 저희가 매일 정한 분량의 말씀을 오늘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날을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하나님 목사님 각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 통해 주실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풍성히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삶에 잘 적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말과 또 행동 가운데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잘 실천하고 또 저희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어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안에 맞게 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같이 그러면 민수기 24장 어제 그 발람의 세 번째 예언이 이어지는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민수기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5절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설로 쏘아게 뚫으리로다. 끌어안고 눈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발람의 마지막 예언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여 손뼉을 치며 말하되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오늘 그대가 이같이 세 번 그들을 축복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심히 존귀하게 하기로 뜻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대로 막아 존귀하지 못하게 하셨도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보낸 사자 사신들에게 내가 말하여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가령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에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이다 하고 15절 예언하여 이르기를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여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세세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또 20절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하고 또 겐 족속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내 거처가 견고하고 내 보금자리는 바위에 있도다. 그러나 가인이 쇠약하리니 나중에는 앗수르의 포로가 되리로다 하고 또 예언하여 이르기를 슬프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리니 그때의 살자가 누구이랴. 기띔 해변에서 배들이 와서 앗수르를 학대하며 에벨을 괴롭힐 것이나 그도 멸망하리로다 하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갔더라. 아멘. 25장입니다. 부월에서 생기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브로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로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브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9절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었더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라.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14절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이며 15절 죽임을 당한 미디안 여인의 이름은
고스비인이 수르의 딸이라. 수르는 미디안 백성의 한 조상의 가문의 수령이었더라.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26장입니다. 두 번째 인구조사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절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라. 루벤 자손은 한옥에게서 난 한옥 종족과 발루에게서 난 발루 종족과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갈미에게서 난 갈미 종족이니 이는 루벤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43,730명이었더라. 발루의 아들은 엘리압이요 엘리압의 아들은 누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반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10절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진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12절 시므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느무엘에게서 난 느무엘 종족과 야민에게서 난 야민 종족과 야긴에게서 난 야긴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과 사울에게서 난 사울 종족이라. 14절 이는 시므온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22,200명이었더라. 15절 갓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스본에게서 난 스본 종족과 학기에게서 난 학기 종족과 순이에게서 난 순이 종족과 오순이에게서 난 오순이 종족과 에리에게서 난 에리 종족과 아롯에게서 난 아롯 종족과 아렐리에게서 난 아렐리 종족이라. 이는 갓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만 500명이었더라. 19절 유다의 아들들은 에루와 오난이라. 이 에루와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20절 유다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셀라에게서 난 셀라 종족과 베레스에게서 난 베레스 종족과 세라에게서 난 세라 종족이며 또 베레스 자손은 이러하니 헤스론에게서 난 헤스론 종족과 하물에게서 난 하물 종족이라. 22절 이는 유다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76,500명이었더라. 23절 이사갈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돌라에게서 난 돌라 종족과 부아에게서 난 분이 종족과 야숩에게서 난 야숩 종족과 시므론에게서 난 시므론 종족이라. 25절 이는 이사갈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4,300명이었더라. 26절 스불론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세렛에게서 난 세렛 종족과 엘론에게서 난 엘론 종족과 얄루엘에게서 난 얄루엘 종족이라. 얄루엘 종족이라. 이는 스불론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65,000명이었더라. 28절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즉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종족이라. 마길이 길랏을 낳았고 길랏에게서 난 자손은 길르앗 종족이라. 30절 길랏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아스리엘에게서 난 아스리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미다에게서 난 스미다 종족과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부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니. 이는 므낫세의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35절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수델라에게서 난 수델라 종족과 베겔에게서 난 베겔 종족과 다한에게서 난 다한 종족이며 수델라 자손은 이러하니 에란에게서 난 에란 종족이라. 이는 에브라임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32,500명이라. 이상은 그 종족을 따른 요셉 자손이었더라. 38절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베글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스부밤에게서 난 스부밤 종족과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후밤에게서 난 후밤 종족이며 40절 벨라의 아들들은 아릇과 나만이라. 아릇에게서 아릇 종족과 나만에게서 나만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베냐민 자손이라. 베냐민 자손이라. 계수된 자가 45,600명이었더라. 42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암에게서 수암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암 모든 종족의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44절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45절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48절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50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51절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601,730명이었더라.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57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은 종족들은 이러하니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60절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드리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27장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 물 한 모금 마시고. 감사합니다. 요셉의 아들 문하, 민수기 27장입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회막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휘관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5절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아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10절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우고 그리고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절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리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절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제 드디어 모세가 후계자 여호와를 세우는 것까지 오늘 저희 27장까지 읽었습니다. 내일은 28장부터 29, 30장 이렇게 또 월요일에는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되고 은혜 가득한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또 주님의 나를 은혜 안에 범사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호와 샬롬.